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 30대에 추천하는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 뭐 굳이 리프팅이 필요한 나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도 리프팅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노화라는 것은 보통 20대 후반, 20대 중후반서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노화가 아닌 원인에 의해서, 즉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리프팅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볼살이 크다든가 아니면 어떤 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처졌다든가, 즉 윤곽 수술을 했는데 광대 수술을 했는데 처졌다, 아니면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 처졌다 라는 식으로 어떤 수술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해서 리프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20, 30대에 우리가 흔히 하는 거상술을 추천하기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처지지도 않았는데 흉터를 내가면서 큰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처지지 않았다면 그거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 30대에 어떤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의 시술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를 선택하셔서 적당한 시술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 30대에 추천하는 리프팅 네 가지입니다. 첫째,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레이저 리프팅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레이저에는 울세라, 뭐 더블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에는 인모드라든가 써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음파 원리를 이용한 리프팅, 어떤 원리냐 하면은 어느 일정 깊이에 있는 조직을 파괴시키는 원리입니다. 파괴시키면 아무래도 그 해당 부분의 조직이 힐링이 되면서 약간의 리프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초음파 레이저를 이용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지 않을까? 단점은 해당 부위가 함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초음파 레이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원리를 이용한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고주파 원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고주파, 이거는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일정 두께 밑에 어느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열을 발생시켜갖고 열을 통해서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면 그 부위가 아무는 동안 이렇게 조직이 또 거기에 섬유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서로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일정 기간에 콜라겐을 재생성시킨다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피부를 서로 당겨주고 이러면서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레이저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 분해 주사 요법입니다. 뭐 여러 병원에서는 지방 분해 주사라든가 아니면 뭐 깎기 주사니 뭐 폐임 주사니 뭐 여러 말을 이용합니다. 이런 주사가 다 대부분 지방 분해의 성분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의 지방을 축소시켜 갖고 그 일정 부분의 지방의 성분을 줄여주면서 약간의 뭐 V라인을 형성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볼륨을 줄여준다든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리프팅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주사들이 이런 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톡스 시술입니다. 이 흔히들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주사로다가 뭐 보톡스니 스킨 보톡스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톡스는 주름을 핀 것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지만 리프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이 만약에 처진다면 이마에 가까이에다가 이부에다 놓으면 주름을 펴줘서 신경을 차단해서 해당 부위에 주름을 피는 효과지 리프팅을 시키는 효과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만약에 눈이 처진 것을
올려주거나 눈꼬리가 처진 것을 올려주려면 이상의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하면 리프팅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눈꼬리가 있을 때 이 관자 그 언저리 그 부위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리프팅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위가 있는데 해당 부위를 좀 리프팅을 시켜주고 할 때는 그 부위보다 상 일정 부분 위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그 리프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 보톡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보톡스를 굉장히 묽게 희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미세한 잔주름들을 다 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환하게 확 살아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스킨 보톡스로 이용한 방법입니다. 넷째, 실 리프팅입니다. 이런 것은 이 해당 부위를 뭐 레이저의 다음 단계로 해서 좀 더 효과를 얻고자 할 때 그 부분에 있을 때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시술하게 되면 원하는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리프팅들은 장점은 이렇게 시술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 효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지만은 단점은 유지 기간이 짧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면은 절대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 20, 30대의 분들이 하셔야지만 그나마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나마 만족도가 생기는 거지 4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렇듯 20, 30대에는 피부가 일단 많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터치, 즉 가벼운 터치로서 일정량의 이 리프팅을 시켜주면 그만한 만족도가 생기는 것이지 과도하게 어느 정도 이상의 처짐이 발생했는데 레이저나 실리프팅이나 뭐 이런 주사요법으로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생기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 30대를 위한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 30대는 아무래도 많이 처짐이 발생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시술이나 간단한 이런 뭐 실리프팅 이런 것으로 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관리를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으로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한 관리를 잘 받으셔서 꼭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